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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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이 시네탑 헤어플레이로 정정당당히 승부하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게임 광고라는 거는 정말 준비할 게 굉장히 적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좀 놀라운 통화를 하나 했습니다. 요걸 먼저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다시 네. 말씀을 여쭤볼게요. 과업이 뭐라고 하셨죠? 정리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그 캐릭터 가차를 한번 돌려보는 거가 좀 필수고. 가차랑. 그리고 이제 그 겸사겸사 해가지고 보감해서 저희 캐릭터들 하나하나 좀 구경해주시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가차랑 이제 도감 둘러보기. 네네네. 네?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게임 인터페이스나 뭐 게임 진행 이벤트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나요? 중요한 거는 언급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사전 등록 홍보 캠페인이니까요. 네. 이게 숙제 방송 치고 과업이 되게 너무 착한데 뭔가 괜찮죠? 괜찮은 거죠? 아 어떤 거? 저 건강이요? 아니에요. 아, 제가 네, 제가 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가차랑 도감 진행만 하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 한 시간도 못 채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창피했나? 그래가지고 요것도 그냥 홍보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총 8장을 가져왔어요. 이 게임 사전 등록하시고 밤 캐릭터 얻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 사진을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특이대 인증샷 올려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좀 웃겼거든? 햄버거의 탑, 토핑의 탑, 삼김의 탑, 김밥의 탑. 그래서 아 요것도 좀 사가지고 먹방을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당 제품은 없어서 일반 이마트 24 김밥과 일반 이마트 24 햄버거와 6군데인가 7군데를 돌았어요. 늦더라고. 여기 이런 시골에 있는 리얼 여기 이마트 24에 없다? 아 없는 거야 진짜. 이건 씨 없는 거야 리얼. 오케이? 대신 어떻게 연기로 커버 쳐보려고. 삼김의 탑? 이게 그건가 봐요. 와 이거 쿠폰번호 적혀있어. 야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여러분들이 맛있는 편의점 음식과 피네타 쿠폰도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안 그래도 요런 거 가져와 주셨더라고.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주인공 캐릭터가 이게 신의 탑이라는 곳에 올라가 자기가 좋아하는 소꿉친구가 거기 갔거든 먼저. 근데 주인공이 탑을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라엘을 만났어. 해가지고 이제 위험한 순간에 둘만 남게 되는데 이때 이게 딱 다행히 게임에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여주잖아. 그냥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겨. 그리고 여기서 광고주가 제가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진행해도 되냐는 질문에 한 가지 요청을 주셨어요. 그럼 와나나님 스타일대로 캐릭터 한 명을 그려주세요. 이 장면은? 수동이에요. 죄송해요. 미안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그리고 싶었던 저의 이야기는요, 미안할 필요 없어 라헬. 여기까지가 제가 그리고 싶었던 장면의 바로 직전 컷입니다.
광고주가 원했던 그림이 이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장면을 그림으로써 시네탑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와! 게임도 시작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빠르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려는 거야? 탑을 올라갈 거야. 말했지 밤. 이 탑을 올라가면 언젠가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안 돼, 라인! 가지 마! 가지 마, 라인! 네가 간다면 난 죽을 때까지 널 따라가겠어! 엑사이더 펀치! 이거 실제 이 게임입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캐릭터를 내가 원하는 애들로 이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헥스! 아니 얘는 시험 감독관인데 왜 SR밖에 안 되냐? 완전 초반에 락카한테 자리 뺏기는 애 아니야? 야, 얘 개쓰레기인데 SR 등급이야. 야, 얘가 교관들보다 등급이 높은데? 얘 개인적으로 쓰레기 피콜로라고 보거든요. 아! 오케이,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오케이, 세 번쯤은 이제 나올 거거든? 잘 봐. 제게 소중한 건 모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왕나리? 와! 탑을 오르겠어요. 야, 반도왔다! 한번 더 해볼게.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주인공들이 나와야 돼. 주인공들이 나와야 돼. 아, 안 나오네. 스킵. 뭐야? 왕관. 어? 매 순간 주변을 지원하는 자다. 자아들! SSL 플러스가 나왔어! 자아들은 사실상 만화 최강자 중 한 명이에요. 게임 내에서도 SSL 플러스예요. 골드 핸드. 아이, 오! 버스 바퀴! 보너스 바퀴! 어, 유리! 아이, 부르자! 거북이를 수련하라고! 자, 지금 한번 보자. 아, 이렇게 스킬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와, 어딨어? 자아도 궁금한데? 자아도 한번 보자. 와, 씨. 진짜 내가 뽑은 거야, 이거. 어, 신혼 검은사 한번 읽어봐야지. 어, 뽀뽀! 안 되네. 오. 얜 스킬 뭐 있지? 밴드 실드 쓰는데? 와, 고든 개지렸다. 일단 대충 봤으니까 마법도 뽑읍시다. 한번 가자. 어, 이러다 천장 가겠는데? 아, 이렇게 천장을 뚫어버렸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나 받자. 마스테니. 아, 어, 잠깐만, 한번 더 할까? 자아도 두 명도 원래는 나쁘지 않을 텐데 한번 더 하자.
어? 어? 어 깜짝이야. 역해가 코끼리라니 이거 참 이 좀 줘야 돼. 오! 오! 야 말 듣네? 의사 앞에서 급선을 어? 조심하세요. 오 이게 뭐야 미친놈이야? 2부까지 봐가지고 얘 모르는데? 아 쟤도 쓰레기야? 나이급은 아닐 거 아니야? 자 오! 제발! 아 제발 이제 안 나와도 돼! 언젠가 진짜 하늘을 만날 거예요. 별이? 자, 아,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광고주님 기뻐하십시오. 아직도 할 콘텐츠가 남아있습니다. 게임이 끝났다고 다가 아니에요. 아까 그 악어 라쿤 캐릭터 봤죠? 제가 이 박스를 오려서 쿤 코스프레 만드는 저걸 해드릴게요. 저 아직 시네탑 이상형 월드컵이랑 그 시네탑 MBTI인가 나엔타 맞는 캐릭터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데 사정 능력 사이트 보면서 설명 이런 거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다고요. 자 보시면은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사전 등록 시 캐릭터 소환 티켓 10개 지급. 아까 봤죠? 저 한 60개 70개 만에 자아드 띄웠습니다. 그리고 밤 그래서 중간에 밤 뽑으면은 바로 뭐 2성밤 3성밤 개쌤밤 나오죠. 제 인생 네컷 사진 갖고 싶은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끝났다고 하네요.